친구들 안녕. 오늘 펀펀 과학실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도자기 접시, 유성 보드마커, 물. 실험 시작. 유성 보드마커 뚜껑을 열고 접시에 그림을 그립니다. 물이 담긴 큰 수조에 접시를 담가 볼게요. 이때 접시를 물에 빠르게 넣지 마세요. 접시를 물에 천천히 넣어주세요. 우와! 그림이 떠올랐다! 이번엔 여러 가지 물건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림이 물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왜 그림이 물에 섞이지 않아요? 여기 두 개의 보드 마커가 있어요. 각각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한쪽은 동그라미가 떠올랐는데 다른 쪽은 물에 섞여버렸어요. 물에 섞인 동그라미는 수성 보드마커로 그린 거예요. 유성은 기름의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고 수성은 물의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물과 친하지 않은 기름의 성질을 소수성, 물과 친한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해요. 물에 기름을 부어볼게요. 물과 기름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성 보드마커로 그린 동그라미는 물에 섞이지 않고 수성 보드마커로 그린 동그라미는 물에 섞여버린 거예요. 왜 그림이 물 위에 떠올라요? 물과 기름을 섞으면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죠? 밀도가 달라서 그래요. 밀도란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공간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면 밀도가 크고 듬성듬성 채워져 있으면 밀도가 작아요. 그럼 누가 더 가벼울까요? 맞아요. 듬성듬성 채워져 있는 밀도가 작은 쪽이 가벼워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유성 보드마커로 그린 그림이 물 위에 뜨는 까닭은 밀도가 작기 때문이었네요. 왜 그림이 접시에 안 붙어 있는 거죠? 보드마커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보드마커를 만드는 회사에 물어봤어요. 아, 비밀이래요. 하나는 유성 보드마커이고 다른 하나는 유성 매직이에요. 매끈한 책상에 글씨를 쓰고 지워볼게요. 보드마커는 잘 지워지고 유성 매직은 안 지워지네요. 큰일났다. 보드마커는 화이트보드나 유리같이 매끈매끈한 곳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만든 도구예요. 당연히 잘 지워져야겠죠? 보드마커에는 이형제가 들어있어요. 이형제 때문에 글씨가 잘 지워지고 그림이 접시에서 잘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물에서 움직이는 그림 실험을 해보았어요. 다양한 그림을 더 그려보아요.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접시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닦아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보드마커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워 준비한 추가 실험. 우선 유성 보드마커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물 위에 그림을 띄워요. 잘 보세요. 주방세제를 손가락에 묻힌 다음 손가락을 그림 옆에 찍으면 그림이 손가락에서 멀리 도망가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힌트는 표면장력. 실험을 모두 마쳤다면 정리도 깔끔히 해야겠죠?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